오늘은 만날 때 인사, 상봉 인사와 헤어질 때 인사, 이거 건강하다. 요거를 배우겠습니다. 요 배운 거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만날 때 인사, 이렇게 잡고 숙이면서 잡고 숙이면서 양손 첫 번째 1번 손가락을 숙이면서 고개를 이렇게 숙여요. 인사. 헤어질 때,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는 왼손으로 오른 팔을 쓰다듬고 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안녕하세요. How are you?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죠. 이렇게 쓰다듬는 거는 이렇게 부드럽게 그리고 강건하냐? 강건하냐? 그 다음에 튼튼하다, 튼튼하다. 양팔을 이렇게 굽힌 다음에 어깨를 향하여 튼튼하다, 튼튼해. 그다음 헤어지는 거는 양 손바닥에 등을 대고. 대고 있다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헤어지다. 헤어지다. 그다음에 기쁘다. 이게 지화로 기역자잖아요. 기역자. 여러분들은 거꾸로 보이겠지만 기쁘다 할때 기. 고고하기 전에 요거 있잖아요. 즐겁다. 가슴을 왜 어린아이들, 어린 아기들을 가슴을 이렇게 건들죠? 그러면 아기가 웃죠? 예. 우리도 어른들도 가슴을 이렇게 대면서 반갑다, 반가워요, 반갑다. 이렇게 하면은 기쁘다. 지옷으로 하면은 즐겁다, 즐겁다. 만나서 즐거웠습니다. 만나서 기뻤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플레이어가 버전을 좀 올려야 될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할게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바이바이.